너만 봐줘. 에? 누구 나와라 누구 나와라 하지 마라. 그냥 확 그냥. 에? 아 이거 아름이가 잘하는 거야? 곰배령? 좋아하는 멜로디네. 그죠?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뭘로? 아니 오빠는 참 멋있게 생겼는데 목소리가 약간 쉬었네. 컨셉이에요? 응? 허스키시잖아. 아 허스키 뭐예요? 아이고 도련님. 아유 그거는 제가 할 줄 알아요. 예 도련님. 예 도련님. 누가 도련님 할 때 춤을 저보고 이렇게 추라 그러더라고. 이렇게 이거 할 때 멋있대요. 왜 웃겨? 참 나는 웃었어. 해줘봐 도련님. 아이고 어떻게 했냐? 아이고 엇박자 날라. 왜 웃겨?
그대 가슴에 저만을 찍어주세요. 이거 무리 가는데 이거 숨차. 그니까 그렇게 앉아 계시면 큰일 나요. 땡볕에 아직까지는. 이거 가려. 응. 어찌 가나? 옮기면 안 돼요? 요거 가려야 돼. 조금 기다려. 그 뭘로 가리나? 아 그늘막도 갖고 다니세요? 장비를 다 갖고 다니시는구나. 몇 시냐고? 응? 4시 5시? 깜짝 놀랐네. 이제 40분 했대요. 예? 이제 40분 하셨대. 이제 40분 했다고요? 그럼 대체 뭐 도할 게 있어요? 막 중간중간에 뭐 팔아먹을 수도 없고 이거 참말로 참. 김밥이라도 팔아요. 응? 김밥이라도 팔아요. 사랑의 맛이나 한번 하세요. 사랑의 맛. 사랑의 맛이 사랑의 맛을 팔까나? 사랑의 맛을 얼마에 팔까요? 응? 아니 사랑의 맛을 얼마에 팔까요? 아 언니 지갑을 여시네요. 어머나 진짜 이렇게 비싸게 사시는 거예요? 다 나와서 춤춰야 되겠다. 아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오빠 닥치고 나와. 나와. 오빠 나와서 장구 쳐 오빠. 장구 쳐도 되지요. 그리고 언니 태산이는 뭐 시킬까? 빨리. 뭐 시킬까? 그리고 또 누구? 아 저 오빠는 북이요? 얼른 나오세요 빨리. 얼른. 야 각설이 옷을 입혔어야 되는데. 치는 애를 내고 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옷을 그렇게 잘 배웠대. 아니 야 배워도 너무 잘 배웠네. 얼른 줘봐 얼른 줘봐 세상에. 예. 그러게 장군은 2만원 북은 5만원 이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군은 쪼까 가벼웠어. 2만원 내가 장군 쳐세요? 아니요 우리는 거슬러 주는 건 없어. 아니 내가 2만원 아 언니도 나와. 근데 장구가 두 개밖에 없는데. 장구 쳐가자. 아 차에 장구 있어. 아 참 있다 있다 언니 빨리 나와. 다 나와 빨리 얼른 나와요 시간 없어. 예 나는 마음이 금방금방 바뀌어 빨리 나와. 예 빨리 어슬렁 어슬렁 나 시간 없어. 예 오빠 북 그리고 모냥새가 오빠 여기서 해야 되겠다. 라라 이쁜 언니가 여기서 왜? 예
그치? 맛있대. 어? 맛있대. 장국 가면 또 줘요? 괜찮네. 이인병은 장구가 부족한 게 아주 아쉽네. 언니 왜? 또 누구 쳐? 야 박호도! 아 언니? 장구비였어 언니? 그냥 닭살이 무대는 모션이야. 얼른 나와. 박호도! 못 쳐도 돼. 마스크 마스크. 언니. 나 장구 못 쳐. 아, 우리 못 쳐도 돼. 모션이라고. 그냥 모냥만 해. 모냥만 언니야. 예. 각설이들 처음에 나오면은 장구 다 치잖아요. 다 치릴 것 같아? 절대 못 치네. 응. 언니. 그냥 해, 그냥. 대충 해, 대충. 응. 대충 해. 오빠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응. 음악이 다 거기서 거기요. 네. 긴장하지 마세요. 자, 사랑의 맛 하고 하나 더 신나게 가자. 그러면 저거, 잠깐, 잠깐. 사랑의 맛은 이따 하고 딴 걸로 할까? 아는 노래로? 아유 매니 미녀 메들리로 뭐니? 담배를 좋아해잖아. 자꾸 자꾸 치는 거. 담배 아니야 그거. 사랑의 맛 같아요. 왜 사랑의 맛이 그게 약간 차이나는 거 같아. 아니 사랑의 맛 가는 거 같아서 그래. 빨리 사랑의 맛 가세요. 네 사랑의 맛. 네 이거 하고 평행선 평행선으로 한번 갈까 신나게. 아하. 사랑 사랑 사랑. 그
이제 에너지를 좀 에? 남겨놔야 돼요. 우리 저기 태산이 오빠 마이크 한번 잡어. 아니 여기 아무도 팬이 없는데 딱 한 분이 계셔가지고 마이크를 잡아요. 마이크 안 잡으려 그랬는데 우리는 아 오늘 두 분이에요? 아 그래요? 아 탱자 언니가 또 태산이요? 아까 나라고 그런 건 구라요? 하긴 뭐 에? 우리는 다 이뻐해주면 좋지. 에. 태산이 오빠 준비해요. 오늘 좀 기운 좀 나갔네. 네. 어디를 가나. 네. 제일 먼저 노래 시킨 사람이 나야. 울산에서. 태산이 오빠? 그러니까요. 언니 그때를 잊을 수가 없대. 지금도 그걸 봐가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라고. 네.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면서 그때 우리 저 언니들이 이거 힘 엄청 실어줬잖아. 저 새끼 지가 잘한 줄 알고. 아이고. 아 다 듣고 있네. 준비됐어요? 얼마나 멋있는 척 하는지 아무 재수 없어. 오빠 준비했어요? 네. 네, 저는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나올게요. 원하시면.